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피셋 트레이너 홍주원 한조입니다. 자, 오늘 앱스메이커 시간이죠? 네. 복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전 시간에 기본 편이 들어갔던 게 네. 크런치 편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크런치의 심화와 약간 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복부 운동 하나, 이제 복부 운동 종류를 사실 따져보면, 뭐, 레그레이즈, 크런치, 뭐, 스러스트, 어퍼바디 스러스트, 시덥, 또 뭐가 있을까? 뭐, 행잉 레그레이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되고, 리버스 크런치, 뭐, 더블 크런치, 뭐, 이 정도인데, 뭐, 복부 운동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복부 운동을 어떻게 좀 더 심화를 시키고, 더 운동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되게 심심하지 않게, 복부 운동을 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크런치에 대해서 심화로 그리고 응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 저희가 실선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복부 운동을 어떻게 좀 더 크런치를 좀 더 느낌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버벅거리는데 내가. 자, 우선 크런치. 이게 약간 의성어 개념이더라고. 제가 영어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저는 뭐 이제 크런치 롤 이러길래 말린 롤 막 이렇게 말아야 되나?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으드득 갈리는 네. 소리?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엄청난 긴장과 수축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이런 뜻의 이름을 붙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이 크런치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저희가 이제 추측은 하지만 이게 맞다 아니다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긴장과 몸의 말림과 이 복부 간에 이제 그 찢어짐의 마찰? 약간? 으깨지는. 그쵸. 예. 네,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자 이름이 크런치인 것 같은데, 크런치, 우선 기본편에 설명했던 그 기본 동작을 먼저 보여주고, 네. 시작을 할까 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옷 맞춰 입었어? 아니, 아까부터 상당히 네. 찍으면서, 아, 이거 뭔가 좀 겹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 라이키네요? 네. 난 올 아이패스인데. 좋아요. 협찬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안 했으면 저한테 관심 없겠지만. 네. 그치? 네. 자, 한번 해볼게요. 크런치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크런치를 우리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고, 그죠? 다리 직각으로 만들고, 네. 이 상태에서 다섯 개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몸의 말림을 이용하는 크런치 동작이에요.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좋아요. 자, 방금 진행을 한 동작이 기본적인 크런치 동작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심하니까 포인트별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선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수축 시에 크런치의 그 강력한 절정 수축감을 좀 이용하시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수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수축을 빼고 보자면 시덥보다는 가동 범위가 적어. 왜냐면 복부의 상복부만 이용해서 몸이 말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처럼 허리가 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복부가 이제 요 각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포인트를 줘야 된다? 수축을 할 때 아주 강력한 수축을 이용해서 복부의 자극을 좀 높이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1번이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운동 내내 복근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셔야 되는 게 이 크런치 룰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크런치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만 유의해서 수축만 잘하고 내려와서 쉬어버리거나 등이 땅에 닿아버리면은 계속된 긴장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내내 계속된 이제 복근에 이제 텐션을 좀 건 상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팁이라면 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제가 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나? 자, 이 상태로 하는 크런치보다는 이 견갑골을 이용해서 몸을 말아서 크게 이제 몸의 비트 이제 뭐라고 말림. 말림을 이용하는 크런치가 더 자극이 더 크거든요. 이 포인트는 두 가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골반과 이건 그렇죠.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견갑골 그렇죠. 이와 맞물려서 흉추까지 이제 네. 이용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복근에 텐션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상태의 수축 상태는요, 첫 번째는 몸에 말림이 있어야 되는 흉추를
우리 등이 굽은 것처럼 말고 네. 이 과정에 있어서 광배근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펼쳐내면 냈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도 복근에 긴장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 거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세 번째 골반이 틸팅이 되는 거. 네, 골반이 이제 지금 골반 각이 제가 이 상태라고 하면은요, 요 상태가 아니라 요렇게 이 앞에 있는 앵글이 위를 바라보게끔 이제 골반을 어떻게 말해야지 틸팅 시켜주면은 복근의 자극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론은 견갑골과 고관절을 잘 사용할 것. 견갑골을 잘 펼쳐내서 몸을 둥글게 말아들고요. 그 상태에서 깍지를 낀 상태로 최대한 흉추를 말아서 둥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관절이 이렇게 틸팅이 됨으로써 복근의 수축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응용 동작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5.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좀 난이도를 크런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응용 동작인데요. 아까 기본 동작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기본 동작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요.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하나. 긴장 유지하고 수축 시 최대한의 수축을 이용하고 견갑골과 고관절 틸팅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그만 요만큼만 할게요. 자 요 동작을요 난이도를 조금 조금씩 이제 수치적으로 바꿔본다고 하면은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고관절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네.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리를 좀 높게 들어볼까요? 다 펴지진 않게 드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힙이 바닥에 들리면 복근의 긴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네. 하복근에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상복근에도 이제 텐션감이 같이 걸리거든요. 이 복근을 상하로 나누는 건 저희가 나누는 건지 사실 다 같은 복근이니까. 자, 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힘이 들린 상태를 유지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요 상태에서 세 개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크런치 좀만 더 올라와서 둘, 그렇죠. 셋,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지금 다리를 들어 올려서 고관절 틸팅이 되니까 복근의 긴장이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 범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지속적인 긴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함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상체만 가지고 좀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다리는 그냥 이 상태로 얹어놓고요 수축을 했다가 턱부터 들어서 바닥에 닿기 전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축 최대한 올라갔죠? 여기서 턱부터 던져서 팔은 펼치고 바닥에 대지는 마 그치? 여기서 다시 말면서 올라오고 자 둘, 턱부터 던집니다. 자 둘, 올라와요. 오케이 자 턱부터 던지고 셋 오케이 그만 힘들지? 자 이 방법은요 머리가 무겁잖아요. 턱을 들어줌으로써요 우리 대부분 이거 크런치 할 때 뭐 원판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턱만 이용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셔도 돼요. 웬만한 원판 드는 것보다 강력한 이제 신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된 상태로 늘어날 때 이제 마치 찢어지는 것 같은 자극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 상태죠. 팔꿈치를 벌리면서 턱을 들고 바닥이 닿지 않게끔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는 네. 이런 형태의 크런치를 하는 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든요. 자, 셋. 그만. 해보니까 어때? 오, 너무 오케이. 아파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관절을 틸팅시키는 방법, 그리고 턱을 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좀 시범을 다섯 개만 보여줄게요. 자, 갑니다. 하나, 턱 들고, 자, 둘. 턱 들고, 오케이, 셋, 턱 들고, 넷, 턱 들고, 하나 더, 다섯, 그만, 오케이. 자, 오늘 한조 선생님 복근 운동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강도 괜히 해가지고지. 네. 자, 지금 제가 알려준 게 팁이 고관절을 이용할 거 엉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신전감을 높이는 방법이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축감에서의 좀 가동 범위를 덜 써서 수축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양쪽 어깨를 이렇게 그쵸? 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크런치 머리에 깍지 낀 형태가 아니라
마치 반대쪽 어깨를 서로 X자로 닫아주듯이 이거 앱도미널 포즈랑 비슷하죠? 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 볼게요. 자, 하나, 자, 둘, 가동 범위가 제한되지만 수축감이 상당히 높아져요. 자, 셋, 그렇지.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그대로 후. 자, 세 개만 아까 이제 모든 세 가지 응용. 고관절 들었지, 팔꿈치, 아, 이제 깍지 위치를 바꿨죠? 턱부터 던지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턱 던지고. 자, 둘, 가동 범위 자체는 좀 짧지만 되게 강력하게 자극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만, 오케이. 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지금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켜드렸습니다. 고관절을 이용한 방법, 그죠? 두 번째는 머리를, 턱을 먼저 들어가지고 팔꿈치를 벌리면서 이제 무게중심을 바꿔서 신전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보면은 깍지 끼는 위치를 이제 X자로 교차를 시켜가지고 이제 수축 시에 느낌을 상당히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축하는 거. 그죠? 지속적인 긴장. 그죠? 그리고 견갑골과 고관절을 이용한 이 세 가지가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응용법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또 이제 좀 트레이닝을 할 때 내지는 또 제가 또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 번, 이제 두 가지 동작만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상당히 강력한 절정 수축을 가져갈 수 있는 복근 운동법하고 크런치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앉을까요? 다리만 이렇게 올려놓고. 자, 좀 당겨서 앉고 무릎, 발끝 이 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발목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사람의 엉덩이를 딱 낑기세요. 그리고는요, 도와준 사람이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 다리, 이 신발로 엉덩이 밑에를 지지태처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일반적인 크런치를 할게요. 자, 여기서 다리 힘을 좀 이용해서 올라올게요. 크런치 각보다 더 올라오는 거예요. 수축을 더 강하게. 약간 시도파됩니다. 그렇지만 크런치, 가동범위를 좀 더 쓸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천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턱 들고 팔꿈치 벌릴게요. 내려왔다가, 자, 그대로 올라오고 도와주는 거야. 여기서 수축을 꼭 충분히 수축할 수 있게 던져주고 셋, 꾹, 수축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 수축감을 도와줘요. 자, 넷, 이렇게 감싸 하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다섯, 수축, 그만, 오케이. 요거 저랑 뭐 트레이닝 해보신 분들 내지는 또 저희랑 또 운동 같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수축을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한주쌤 잠깐 일어나시고 요 벤치에서 저거 도와줄 사람 저 헬스클럽에서 혼자 운동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사실 발만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비슷한 방법, 물론 위에서 절정 수축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약간은 시더파 시켜가지고 크런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허리 스트랩이고 허리 스트랩을 벤치에다가 걸고요. 발목을 거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 본인 거를 갖고 하세요. 헬스클럽에 있는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봐요. 진상이지? 네. 그리고 발목을 걸고 여기다 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자,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거를 필살기를 골반만 빼고 다 해볼까요? 네. X자 교차. 그렇죠? 그리고 떨어뜨릴 때 턱 들고. 자, 꼭 완전히 수축. 턱. 그렇지. 자, 둘, 굿, 턱. 오케이. 자, 셋, 굿, 턱. 등이 닿기 전에 넷. 둥그렇게 말고요. 최대한 말림이 다섯 중요합니다. 크런치는 오케이 그만. 시드업과 크런치의 그 한 중간 선상에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 힘도 물론 쓰죠 지금. 네. 예. 근데 이제 하체의 힘보다는 복근의 말림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충분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복부 운동 오 제대로 했겠는데. 아, 예. 아까
했었는데 잠이 확 깨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주 쌤은 저녁 시간만 되면 저는 좀 야행성인데 한주 쌤은 원래 낮에 좀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네. 하루에 3시간 반 잡니다. 오늘 옷도 마취 해봤는데 그래도 네. 좀 요즘 몸 상태가 저보다 좀 다이어트 상태가 좀 빠르거든요. 네. 저랑 한 2, 3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분들한테 몸이 더블 바이셉 한 번만. 네. 그죠? 네. 아, 이렇게. 네. 저희 옷을 맞춰 입은 김영으로 한번. 네. 어떻게 이걸 같은 걸 입고 생겼냐? 메이크만 했잖아요. 메이크. 재밌는 게 메이크가 틀리네. 네. 네. 나중에 바꿔 입자. 자, 여기까지 저희 ABS 온라인 팀, 그리고 앱스 메이커 시간이었고요. 네. 복근 운동 중에서 크런치, 여기에 이제 응용 동작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 방법을 배워봤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요, 실제로 해보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이 길다고, 너무 복근 운동 하나에 무슨 뭐 영상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요즘엔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시던데, 네. 중간중간 보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좀 더 난이도 있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지원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